오늘 이분들의 반전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유쾌했던 인터뷰 지금 시작할게요. 서늘하고 오싹하게 만들어질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재밌는 영화 같이 찍으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도심 스릴러. 도심 스릴러인가요? 네. 매너를 이용해 사람들을 납치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연쇄 살인범과 그에 맞서는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도심 스릴러 영화 매놀. 무심코 밟고 지나쳤던 매놀 안에서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정경호 씨가 추천하는 장면이 있나요? 보면서 유미 씨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는 씬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에서 제 눈만 나오고 유미 얼굴이랑 해서 이렇게 딱 잡는 씬이 있거든요. 오, 바로 이 장면! 보기만 해도 섬뜩하죠? 그거를 리허설도 안 하고 그냥 찍었는데 한 번에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잘 나왔더라고요. 실제 그 영화 속에서는 친 자매로 나오잖아요. 네. 나이 차가 어느 정도인가요? 몇 살이지? 15살이요. 32.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한 동화 베이스시네요. 네. 나와요. 아니, 교복도 한번 입고 나오잖아. 아, 근데 그거 교복도 입고 나오세요? 네,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아, 진짜 이제는 저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외모도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다행이죠. 다행이지. 저는 좋아요. 아니, 진짜 좋아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닮은 약간 네. 비슷해 보이는 그런 네. 느낌도 있네요. 언니가 막 좀 이제 마르시고 그러셔서. 야, 너는 너무 아, 짜증나. 유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새롬양. 연기는 했지만 관람 제한 때문에 출연한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데요. 그러면은 청불 많이 하셨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봤어요? 집에서 보죠? 저도 그거 되게 궁금해요. 보이야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요. 제가 안 보고 싶어요. 봤지? 근데 안 보고 싶어요. 봤지 않아요? 솔직히. 아니, 안 그러면... 너 나오는 거 좀 봤잖아. 왜 끊으세요? 봤잖아. 안 볼 수가 없지. 아니,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냥 궁금하지가 않다 해야 되나? 매놀도 안 보실 예정? 예정이에요. 그럼 조금 전 2시에 할 때 틀 거 안 볼 거야? 아, 저 못 봐요. 못 봐, 진짜로? 나 공개적인 거야. 어, 너무 아쉽겠다.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팀워크가 끈끈하다는 매놀팀. 평소 서로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정경호 씨, 나와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함께 작업한 여배우 중 정유미가 가장 이쁘다. 과연 정경호 씨의 대답은? 네, 가장 이쁩니다. 오히려 정경호 씨보다 더 긴장한 정유미 씨였죠? 진실일까요? 와,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런데 이때? 결국 연애가 중요한가요? 정유미한테 맞는데 그러다. 질문해주세요. 아직 잠시만요. 지금 고등학생이시죠? 아니요. 중학생. 아, 중학생이시죠. 질문에 답하고 사실. 학교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 없다. 오. 없다? 네. 자신만만한 새롬양의 대답. 잘 과연 갔어요. 결과는? 잘 안 가요, 남자가. 와, 한참. 있네. 있네요. 지금 KBS 드라마잖아요. 네. 그 드라마 찍는 남자 배우 중에 심장이 쿵딱쿵딱한 사람이 있다. 없다. 눌러봐. 자, 과연 이번에는? 오, 학교에 있네. 아니에요. 학교에 있네. 학교에 있네요. 학교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교에 확실하네. 에릭 씨보다 정경호가 좋다. 나 상당히 연락됐다 괜찮은 남편감이다. 첫눈에 좋아하게 됐다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보다 너가 좋다고? 어. 좋냐고. 좋아. 좋아? 떨려. 나 이거 때문에 그거 생각해. 정유미 씨가 걱정하는 건 바로 전기였는데요. 에릭 씨가 더 좋네요. 안 해. 나 갈 거야, 씨. 나 고용시켜 나오면 어떡해.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 뒤에 놔두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팀 분위기가 정말 좋죠? 저희 매너를 다 같이 재밌게 촬영했고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매놀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대박 나세요.